doing it right! God! How many times must I tell you, you're not doing it right? Cut, cut, cut! Get the hell out of here! I'm so sick of you all! It won't be good enough if things go on like this. I must outdo him. 영화 촬영 현장에서 누군가를 향해 분을 참지 못하는 남자. 그는 스릴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었다. 1922년 영화계에 입문한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 새, 이창,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등 약 60여 편의 영화를 남긴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릴러 영화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장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배우들에게 먼저 스스럼없이 다가갔고 자신의 스태프들을 살갑게 챙기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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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he hell out of here! I'm so sick of you all! 1959년 영화 사이코를 촬영할 당시 히치콕 감독은 평상시와는 달리 매우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It must turn out to be a perfect, flawless movie no one can criticize. Yes, I can do this. 사이코의 한 장면 한 장면에 신경질적으로 집착하며 배우와 스태프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한 남자 때문이었다. 1955년에 개봉된 영화 디아볼릭으로 인해 격노한 히치콕. 그를 분노케 한 영화 디아볼릭은 프랑스 감독 조르주 클루조가 연출한 스릴러물이었다. 두 여인이 공모하여 한 남자를 살해한 후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박진감 넘치는 전개와 충격적인 반전, 극한의 공포를 관객들에게 선사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디아볼릭을 연출한 클루조 감독은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사실적인 공포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인정받아 프랑스를 넘어서 세계 각국의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심지어 당시 평론가들은 클루조 감독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스릴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을 능가했다고 찬사를 보냈던 것이다. 사실 히치콕 감독이 더 분노하게 된 원인은 따로 있었다. 영화 디아볼릭이 개봉되기 1년 전. 미스터 히치콕, are you working on your next film? Do you know the novel The Woman Who Was No More? Of course. It's the hottest book now, isn't it? I'm thinking of making it into a film. Yeah, really. I'm really thinking you're the only one who can pull it off smoothly. I just can't wait to watch it. Hitchcock 감독은 프랑스 소설가 토마스 나르세작의 베스트셀러였던 소설 악마 같은 여자를 영화로 만들고자 했다. It's embarrassing for me to say it myself.
But don't you think I am the perfect one to direct the movie version of The Woman Who Was No More? Maybe. It would be an honor if you were to take on this project. We should meet and sign the contract then. The sooner the better. What do you mean you can't sell me the rights to the screenplay? I am so sorry, but I sold it to Monsieur Clouseau an hour ago. What? Clouseau? Who the hell is he? He is French. And frankly, I think that no one could understand my book better than a French director. So? You're saying that I'm no better than him? Mais no, that is not my meaning. 히치콕 감독은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악마 같은 여자의 판권을 클루조 감독에게 빼앗겼고 그렇게 탄생한 영화가 바로 디아볼릭이었다. 이로 인해 히치콕은 판권뿐만 아니라 1인자의 자리 역시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다. I would have made a masterpiece if it hadn't been for him. And people would have said, who is this bloody Clouseau? 히치콕 감독은 클루조 감독 때문에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제작하지 못한 것에 분노했고 I'm by far the best director. And an amateur like Clouseau is nowhere near as good as me. Sell me the other rights. Otherwise, your books will never make it to Hollywood. 그는 디아볼릭의 원작자인 토마스 나르세작에게 다른 작품을 요구했다. 토마스 나르세작은 경로한 히치콕 감독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입구라는 새로운 소설을 집필했고 1958년 그 작품은 통기증이란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세상에 공개됐다. 그런데 히치콕 감독이 야심차게 제작한 영화 통기증은 평론가의 혹평과 더불어 흥행에도 창피하고 말았다. I can't believe this. This is a joke. There's no way this Clouseau is better than me. 경기증이 흥행에 실패하자 히치콕 감독은 클루조 감독에게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히치콕 감독의 눈에 띈 한 편의 소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작가 로버트 블록의 소설 사이코로 어느 날 모텔에 투숙하게 된 여인이 의문의 살인을 당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히치콕은 소설 사이코가 이 시대 최고의 스릴러 영화로 탄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당시 히치콕 감독과 계약을 맺고 있었던 파라마운트사는 사이코의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영화 제작을 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히치콕 감독은 자신의 돈을 들이면서까지 영화 제작을 감행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조르주 클루조 감독의 영화 디아볼릭과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함이었다. 영화 감독 히치콕 하며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최고의 명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이코의 화장실 씬. 여배우가 샤워를 하던 중 살해당하는 이 장면은 욕조 속에서 시체가 일어나는 디아볼릭의 명장면을 의식하고 만든 장면이었다. 디아볼릭 이전까지의 스릴러물에서는 화장실이 공포의 장소로 사용되어 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클루조 감독은 현실 속에서 누구에게나 친숙한 장소인 화장실을 디아볼릭 속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재창조했고 평론가들은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에 히치콕 감독 또한 자신이 제작할 영화 사이코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장소로 화장실을 택했던 것이다.
이는 자칫 히치콕 감독이 클루조 감독을 모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히치콕 감독은 이를 감수하고 제작을 감행했다. 히치콕 감독은 사이코의 욕실신을 디아볼릭보다 공포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히치콕 감독은 3분이 채 안 되는 욕실 장면을 찍기 위해서 총 제작기간 80여일 중 무려 11일을 그 한 장면에 쏟아부었으며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로 77번이나 반복해서 촬영할 만큼 완벽한 장면을 만드는 것에 집착했다. 결국 완벽함을 추구한 히치콕의 집착은 이 욕실 장면을 세계의 명장면으로 만들었고 영화 사이코는 어마어마한 흥행 성적을 거두게 되는데 영화 평론가들은 디아볼릭과 사이코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은 평을 쏟아냈다. 클루조 감독의 디아볼릭은 화장실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욕주에서 시체가 일어난다는 비현실적인 설정을 통해 현실감 있는 공포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는 화장실을 공포의 대상으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상황을 연출하여 지극히 사실적인 공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디아볼릭을 넘어섰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 히치콕 감독은 스릴러의 1인자 자리를 완전히 되찾게 된다. 세계의 명감독, 스릴러의 제왕으로 불리는 알프레드 히치콕. 결국 조르주 클루조 감독을 향한 그의 경쟁심은 세계의 명작으로 기억될 최고의 작품 사이코를 탄생시켰다.